아니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끼어들었어. 저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. 나도 다칠 뻔해서 내가 졸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졸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. 고개가 덜컹한 거예요 지금.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. 만약에 다쳤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. 지금 넋 놓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이게 웬 벼락이야. 어? 웬 벼락이냐고. 지금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, 낮이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저녁밥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밖에서. 지금 왜 이렇게 차도 좋은 차구만. 좋은 차인데 왜 갑자기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신을 깜빡 잃은 것 같은데 갑자기 뛰어든 거야. 뛰어들어서 주가 자르니 못하니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. 지금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아침밥도 안 먹고 지금 낮이밥도 안 먹고 어? 저녁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없네. 나도 내 마음이 답답해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야. 그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쿵 하는 거야. 쿵해.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. 응?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많이 탔는데 막 많이 탔는데 딴 사람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나만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졸고 있었던 거야.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. 그리 안 다치지. 그냥 고개가 그냥 덜컹 한 거야. 그리고 뛰었으면 내가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부러지면 고개 부러지면 약값이 많이 들어. 약값이 고생하고 지금 막 지금 밖에 싸우고 있는 거야. 뭐가 다치지 부딪히지 않았는데 서로 부딪혔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 같아. 뭐 사진 찍고 막 야단이네. 지금 언제 시간을 이게 다 시간값 다 물어내라 해야 돼.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니까. 아니 그냥 하자가 없으면 그냥 뭐 부딪힌 게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부딪히질 않은 것 같은데. 아저씨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돼. 어떻게 나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그냥 뭐 부딪힌 게 없으면 그냥 가라고. 네? 이게 손님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막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아. 저 아저씨한테 이제 가실 것 같네. 가실 것 같아. 아 이제 이것 좀 마치겠습니다. 지금 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조용히 하이가 된 것 같아. 어떻게 부딪힌 게 없으니까. 사람도 많이 탔는데 다친 사람이 없는 것 같아.